벌써 닷새째 수도권과 중부 서해안 지역의 미세먼지가 나쁨 수준을 보이고 있고 잿빛 장막이 도심 전체를 뒤덮었습니다. 기관지를 통해 들어와서 모세혈관으로 침투를 하게 되면 거기서 염증을 유발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코로나19에 더 잘 걸리기도 쉽고 걸리면 더 중증으로도 갈 수 있기 때문에 이 헤파 필터에서는 미세먼지와 비말과 같이 존재하는 바이러스가 걸러지게 되고요. 이 바이러스 붙어 있는 바이러스는 UV를 통해서 제거를 하게 됩니다. 거의 99.9%가 사멸되는 걸로 저희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RNA 염기 서열을 파괴해서 바이러스를 사멸시켜야 됩니다. 게이트 안에서는 공기가 위에서 아래로 흐르게 되거든요. 양압을 유지하는 동시에 밑에서 공기가 빨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감염성 오염물질들은 하부를 통해서 빠져나가기 때문에 0.3마이크로 이상의 입자들은 모두 처리해서 실내로 공기가 유입이 되게 되고요. 차이가 나는 걸 보실 수 있을 텐데요. 이쪽에는 상대적으로 분질이 적다는 것은 먹이를 활성화하는 활성화되어 있는 바이러스의 수가 감소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